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보다는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세상의 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영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를 내 속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두 영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두려우게 하는 종살이의 영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속의 중심에는 이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오늘도 교회에 오셨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알기는 아실까?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것,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교회는 나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왠지 아주 거리가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은 왠지 무섭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친밀함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도무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만 그분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또는 아버지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 그건 고아지요. 내가 내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내가 약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러신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걱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좀 움켜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염려가 내 속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 그런 게 아니고 살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상속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박해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해받을 줄 뻔히 알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박해받는 것이 기쁘도록 영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시생도 지금 재수생도 그리고 장교훈련 받는 사람, 지금 국가대표로 뽑혀서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 사람들도 그럴진데 여러분, 대학보다도 또는 무슨 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또는 장교되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고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무서워하는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남한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 교인들이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런 고난과 순교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러면 편안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고자질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진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 남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여기서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상관없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영성훈련 할 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가는 데가 있으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데가 있으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 전도사님들에게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 자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었다면 아마 저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고생하는 게 싫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이 버리고 저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아주 당당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나지 않을까, 제자들을 달래면서 또 좀 적당하게, 주님은 그런 태도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할 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프로포즈 못했어요. 낭만적인 그런 프로포즈 못했어요. 저는 그때 목사의 길은 고생하는 길이고 절대 영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때였어요. 저는 팔자가 목사라 할 수 없이 이 길을 가지만 이 길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길이야.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여인에게 그 여인을 사랑할 때 이 고생의 길을 같이 가자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결국 그 제자는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 적당하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반만 바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0분의 1만 바치라고. 그냥 마음의 정성이라도 표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둑거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그 길이 진짜 그 사람에게 복된 길이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시는 주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너무 무섭고 박해를 받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게 생각되시는 분,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 이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실제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바라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완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주 예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제 충분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 겁니다. 사실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 다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 세상 자연이 여전히 지금도 좀 아름다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정말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썩어짐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 회복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에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혈기, 이기적인 욕심, 음란 방탕한 욕망, 끊임없이 우리는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이런 생각이 떨쳐버리지 않는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엄청난 좌절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죄의 육신의 욕구에서 우리가 놓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날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인내, 기다림에 대한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 기다림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세상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유의 책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정상을 정복하는 산을 정복하는 것에 그렇게 이해하고 비유하고 가르칩니다. 어린애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공해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1등 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됩니다. 좋은 집 사야 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그런 건 줄 아니까 다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께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눈이 진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듯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던 모래 언덕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혼자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인생 같습니까?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 같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게 인생 같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거는 꼭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요즘에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요즘에 직장을,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학위를 하는 것, 성공하는 것, 전부 다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매우 짧고 그 뒤부터는 길고 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니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고 좌절이 오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은근한 제 마음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영적으로 더 메말라지고 더 교만과 열등감에 오르락내리고 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목회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걸, 큰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는 걸. 큰 교회의 목사가 목표가 되면 그러면 주님과 온전히 동행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산을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황금 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큰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막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을 내가 지날 수 있는 장막만 있으면 되는, 큰 집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곳간에 양식이 풍족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짐만 무거운 거예요, 짐만.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시는 만나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루를 지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하루를 지난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 감사, 감사로 쌓여서 어느덧 광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예요. 그날 한 끼를 먹기만 했었으면 감사하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로뎀나무, 아주 조그만 나무라도 그늘이라도 생겨서 잠시 머리를 거기다가 쉴 수 있게 되면 감사해요. 감사할 게 천지예요. 하루 종일 감사와 감사해요.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알고 나면, 그러면 24시간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광야 생활 중에 그는 편안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안내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산의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저분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한센시병 환자예요. 나환자들이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6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반대할.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 공산당에게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길래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지으신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독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호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손양호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될 걸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날에 그 영광을.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영을 한번 분별해 보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속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으로 아직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돈 걱정하느라고 먹고 사는 그 걱정 때문에 한 번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 준 적도 없고 그렇게 고난이 무서워서 그렇게 박해받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재림은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허겁지겁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영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도 박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제가 선포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래 내가 더 이상 돈 걱정하고 살지 말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 걱정하고 살 거야, 그래 내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내가 왜 박해를 무서워하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영광인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나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 주님이시군요. 성령님이시군요. 성령님 제 안에서도 역사하시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도 영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제게 더 충만해 주소서.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소서. 제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